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단어들 가지고 이런 언어 유희 네, 미묘한 그런 장난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웃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또 한 번씩 이렇게 들리는 그 농담이 또 큰 힘이, 이렇게, 네, 큰 힘이 되고 풀어주기도 하고 전수도 좀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네. 아 그냥 듣고 그때 네 저는 그냥 그 대본에서 만족을 하려고요. 네. 아, 그때 잘 알겠습니다. 네네. 윤아 씨는 공조의 웃음 히든 카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연기를 했는데 웃음을 준다라고 이번에 제가 들었는데요. 예, 아까 어렵진 않았다 그냥 연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하셨는데 장영남 씨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이번 역할에서? 네, 네. 워낙에 이제 자매로 나오다 보니까 정말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애드립으로 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우리 또 유혜진 씨 그리고 윤아 씨, 영남 씨가 또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집 밖에서는 엄청난 노 리밋 액션이 펼쳐지고 공조 엄청난데요? 집 안과 밖에 공조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 리밋 코미디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